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연봉이 3천만 원 이한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임금을 통한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신청자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는 41만 5,500여 명에 달해 2008년 19만 5천여 명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008년 977만 명에서 4년 만에 1016만 명으로 4%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전국이 마치 초여름 같겠습니다.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니까요.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